Thank you.
Thank you.
찬송시를 많이 썼던 패니 크로스비 여사는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맹인이었는데요. 어느 날 그녀에게 단돈 5달러가 꼭 필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그 5달러를 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린 후 찬송시를 쓰려고 일어났는데 누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나가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축복하시기 바란다는 인사를 여느 때와 같이 건넸는데요. 그는 자신이 패니 크로스비 여사의 팬이라고 소개하며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고 합니다. 보니 정확하게 그것은 5달러였습니다. 패니 크로스비는 정말 섬세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바로 찬송시를 썼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찬양드린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더 큰 은혜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